자, 우선 이제 김용 씨의 어떤 지위,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관계, 이것 때문에 이제 이번 재판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.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시의원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성남시장시부터 맺었고, 이재명 대표가 공인한 두 명의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. 정진상, 김용은 내 측근이다 예. 라고 할 정도로. 자,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대장동, 백현동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,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1심의 판결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이 정진상 씨도 1심 판결이 안 나왔는데, 가장 먼저 이제 김용 씨가 나왔는데, 특히 김용 씨의 어떤 이번에 유죄의 어떤 이 증거가 유동규 씨의 증언으로 비롯됐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재판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공인한 최측근이 징역 5년의 유죄를 받았다는 거,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들, 예. 또 하나는 그동안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해서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언도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증언의 신빙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